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리뷰, 모도베이스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아주 민감한 주제죠? 뒷돈 절대 받지 않았고요. 모도베이스를 만든 IK 멀티미디어가 이태리 회사던데 저 멀리 이태리에서 저한테 연락을 줬을 리가 없죠. 암튼 제가 모도베이스를 가져온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미쳐버린 자유도 때문입니다. 베이스 가상악기 중에서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사면 끝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베이스 소리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게 디폴트 악기의 소리예요. 네, 이런 소리가 나네요. 모도베이스가 들어간 샘플 하나 들어보죠. 어떠신가요? 자, 그럼 이제 기능별로 살펴봐야겠죠? 첫째는 바로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베이스 플레이어다 빙의를 하시고 위에 인터페이스에서 제일 간지나는 베이스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왼쪽에는 그 악기의 스펙이, 오른쪽에는 내 악기의 위풍당당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제가 가진 버전은 총 14개의 베이스 모델이 있고요. 악기마다 소리나 음색이 미묘하게 달라요. 제가 모도베이스의 장점은 자유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가지 모델 중에 내 악기를 고를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신이 나죠. 자, 암튼 나머지 기능들까지 다 보고 나면 와, 이래서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이라고 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일단 세 가지가 있네요. 핑거가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픽과 슬랩,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플레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뮤팅은 얼마나 소리가 뚝 끊기게 할 건가? 본인이 어떤 그루브를 만들고 싶냐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맨 오른쪽에 노이즈 노브 보이시죠? 베이스 줄을 떼는 순간 나는, 혹은 베이스 줄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나는 그 노이즈들을 얼마나 낼 거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 스트링스 탭인데 제가 주로 쓰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줄을 몇 개 달아줄 거냐를 고를 수 있어요. 줄을 늘리면 연주할 수 있는 음역대가 넓어집니다. 베이스 줄의 종류, 그리고 베이스 줄이 얼마나 오래되었냐를 고를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음 탭은 일렉트로닉스인데요.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브릿지랑 4개 종류를 바꿀 수가 있고요. 위치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저음이 강조되고 왼쪽으로 밀어주면 저음이 줄어들더라고요. 피에쪼는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전기랑 관련된 거더라고요.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킷은 패시브로 놓으면 톤을 만질 수가 있고, 액티브로 놓으면 조금 더 정교하게 베이스, 미들, 트레블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베이스는 저역, 미들은 중간 음역, 트레블은 좀 더 위쪽 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브릿지랑 넥을 오른쪽으로 쭉 밀어놓고 베이스만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저역에 초점을 맞춘 소리를 낼 수 있고요. 브릿지랑 넥을 왼쪽으로 밀고 미들과 트레블만 올려주면 좀 더 위 음역에 초점을 맞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하는 게 맞다 이런 건 없고요. 본인 입맛에 그리고 필요도에 맞게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베이스 기타를 앰플에 연결할 차례죠. 어떤 앰플을 써줄 거냐를 골라줄 수 있고요. 이렇게 FX는 어떤 걸 걸어줄 거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건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만약 데모를 다운받으셨다면 한번 가지고 놀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정말 자유도의 끝판왕이죠? 베이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사운드는 거의 다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도 베이스 4트랙으로 이런 것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데모를 다운받아서 이것저것 실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다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만든 트랙이 궁금하시면 여기 위에 카드 눌러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